그래서 절대로 이거 알트코인이라는 거는요, 장기 투자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타이밍 비즈니스입니다. 알트코인들 지들끼리 막 신나게 오르는 그 장이 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무조건. 비트코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 네, 그죠. 네. 갑자기 눈동자 비트코인. 색이 달라졌어요. 눈이 더 확장된 거 아세요? 네. 61K 갔어요. 오늘, 그죠? 아, 지금 61kg로, 61kg, 예, 그죠, 맞습니다. 네, 61. 맞아요. 몸무게도 61. 아니요. 네. 그거는 초등학교. 아, 초등학교요? 우상향 네. 하셨군요. 예. 네, 그렇죠. 그죠. 끄집어낸 우상향. 네, 그렇습니다. 네. 코인도 우상향을 해야 될 텐데요. 해야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61K에 웃어도 되는 거지. 근데 지난주 대비해서는 한 6% 조정받은 가격인 맞잖아요. 블랙 먼데이도 거쳤고. 사실 이제 진짜 일주일 동안에 7만에서 4만 8천까지 빠졌었고요. 네. 30, 그러니까 3분의 1이 날아갔고, 이더리움도 40% 이상 빠진 것 같고, 솔라나도 거의 반토막 났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4만 9천 찍고, 지금 6만 1천까지 다시 올라온 거죠. 네. 근데 사실 그때 1억 넘었을 때, 아, 이제 시작이다. 이제 간다. 했던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분들은 그럼 가긴 가요. 네. 가긴 가. 아, 시기가 안 맞았을 뿐이다. 네네, 예. 그럼 그 시기는 대체 언제일 거? 그럼 여기서도 이제 노멀한 시나리오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노멀한 시나리오는 이제 보통 반감기가 오면은 3, 4개월 정도 주춤한 다음에 반감기, 3, 그럼 그게 이제 그러면 7, 8월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부터 두 달 정도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비트코인, 알트코인이 다 함께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이제 그래서 그 거기서 이제 반감기에서 6, 7개월을 더하면 그게 10월, 11월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11월 4 천구, 그 우주의 기운과도 대충 맞아 떨어지고 사실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11월을 코인으로 좋게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네. 더 있는데 일단 11.4 전국이 좋다. 일단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반감기 7개월 후부터 보통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크게 앞서 나가면서 막 가기 시작한다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난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이 글로벌 통화량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네. 있어요. 그게 상관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지금 돈을 못 풀고 버티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3년 동안에 돈을 거의 안 풀었어요. 지금 네. 3년 전에 통화량이 지금이랑 똑같거든요. 풀 때가 되었다. 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달러가 약해지면 또 비트코인이 올라가거든요. 그쵸. 그것도 하나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많이 풀기 시작하면은 달러가 올라갈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적죠.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높으니까 그것도 일단 근거가 된다. 그래서 5개 근거를 무려 가져왔습니다. 그러네요. 11월부터. 근데 그래도 안 오르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5개 이유는 있습니다. 네. 이제 근거를 들어보니까 시나리오대로 그럼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네, 지금까지는 얼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4개월 후면 그게 8월 말인데 이제 그때부터는 좀 이제 올라줘야 되거든요. 비트코인이 이제 그때부터 그때 계속 안 오르기 시작하면은 시나리오가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노멀 시나리오는 네. 한 8월 말부터 뭐 10월, 11월까지 비트코인이 먼저 갔다가 그다음에 알트코인 쫙쫙 오르는 것이 노멀한 시나리오인데 근데 지금 이제 이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뒤틀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요 시나리오가 좀 이제 뒤로 좀 늦춰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세게 오면은 그냥 시즌이 끝나는 거죠. 이걸로. 네. 그러면 이제 노멀 시나리오대로 보되 매크로 변수는 저희가 잘 체크를 할 텐데 사실 촉매제, 비트코인 촉매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반감기였고 네. 현물 ETF 승인이었는데 네.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사실 대선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해리스 후보든 트럼프 후보든 친 비트코인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해리스는 좀 선거 때문에 좀 부랴부랴 친 비트코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전에는 네. 한마디로 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야 트럼프가 좀 인기 많이 왔네. 나도 해야지 뭐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야, 나도? 트럼프는 이제 2019년까지만 해도 그 비트코인 그 쓰레기다라고 말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분은 한 2년 전부터 좀 이제 태세 전환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실제로 본인도 한 제가 알기로는 250만, 300만 원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고 그리고 NFT 같은 거 찍어가지고 팔아보니까 이게 돈이 되네. 이게 돈이 되니까 좋아 보이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고 어차피 우리가 이거 못 없앨 바에 미국이 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는 이제 빨리 선거 때문에 립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좀 보이고 트럼프는 진짜 이제 그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 전 대통령인데 직접 나왔으니까 예, 거기서 나온 얘기도 굉장히 아름답고 좋았거든요. 사실 저는 예. 물론 이제 남 욕도 좀 많이 했지만 뭐 그래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 겐슈로 저 사람 짜라버리 딱
막 이런 말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근데 갱슈나 짜리스는 권한이 없는 걸로는 알고는 알겠지만, 뭐 어쨌든 그래도 이제 말이라도 해준 거죠. 아름다운 연설이었다로 일축 요약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무조건 총매제가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그리고 사실 그거 말고 통화량이죠, 통화량. 통화량.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뿜어내면은, 네, 그럼 그거는 비트코인을 무조건 올립니다. 네. 근데 그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을 다 올리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확실히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질수록 오히려 호재다. 맞아, 무조건 호재죠. 네. 무조건 호재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한마디로 그 트럼프 자체가 좋은 게 있고, 네, 그리고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거. 아, 두 개가 있어. 네. 네, 해소까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질문 드려볼게요. 알트 책 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알트 코인, 제가 사실 코인은 잘 모르긴 하는데요. 네. 비트 아니면 다 알트라고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고, 네, 나머지 그 코인들은 다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네, 알터너티브, 대안 코인이라는, 아, 거죠. 네. 비트의 대안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대안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 하실 때 꼭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요, 알트코인은 절대로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네. 이게 그 이제 알트코인도 비트코인과 똑같이 지금까지 두 번의 대세 상승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펴봤어요. 2018년 초에 1차 이제 대세 상승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톱10 알트코인들 중에서 지금 당시 가격보다 높은 게 이더리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요? 네, 나머지들은 저기 어디 밑에서 기고 있고요. 어떡해요? 예를 들면 리플 같은 애가 그 당시 3.5불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60센트가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 마이너스 80%. 그리고 나머지 코인 더 처참해요. 네. 그리고 21년에 또 한 번, 두 번째 대세 상승장이 왔는데, 지금 그 가격을 능가한 알트코인은 한 개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절대로 이거 알트코인이라는 거는요, 장기 투자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타이밍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면 타이밍 비즈니스. 그 대세 상승장만, 네, 딱 노리는. 맞아. 투자. 그때 딱 노리고, 네, 물론 그거를 이제 발부터 이제 머리까지 다 먹을 수는 없겠지만, 예, 여기서 그래도 대충 무릎부터 어깨까지 먹고 그 후에 오는 대하락장, 대하락장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잘 버티는 알트코인이 80% 빠지고 못 버티는 애들 95% 이상 빠지는 하락장을 말하거든요. 그거를 그래도 대충 다 피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알트 대 비트다. 지금 8월이긴 한데요. 지금은, 네, 논할 수 없는 자리겠네요. 일단 뭐 지금은 그 저는 그 비트코인 120일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중요시 보고 120.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이면은 하락 추세, 위이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는 저는 이제 보통 아무것도 안 하고요. 얼마 전 데드크로스 뚫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골든 뚫어가지고 제가 들어갔다가 한번 깨지고 다시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아프시겠네요. 좀 슬펐죠. 네, 좀 슬펐습니다. 네. 근데 그 후에 더 빨라져가지고 좀 덜 슬프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네, 그럼 이제 상승 추세가 왔다고 치면은, 치면?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즌 1은 저는 이제 2023년 1월부터 24년 3월까지 이제 그 비트코인이 주도한 상승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3월부터 지금까지는 횡보장 시즌 2이고요. 그럼 시즌 3가 이제 언젠가 오는데, 네? 저는 그게 이제 10월 11월부터 올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이제 한번 그때 가서 보죠. 예. 네, 근데 왔다고 치면은 그 시즌 3에는 무조건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거든요. 네. 예.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광기의 장이 옵니다. 광기장. 네,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나면 얘가 50% 올라 있고 뭐 그런 장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파티는 언제 끝나냐 하면은, 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 안 오르는데, 네, 알트코인들 지들끼리 막 신나게 오르는 그 장이 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무조건 막바지예요. 고점의 징후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언저리에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때 팔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자꾸 깨 일어나 보면 20% 30%씩 올라 있으니까, 네, 팔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알트는 막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 뭐 훅 한번 꺾이는 그때가 오거든요. 그때 무조건 팔고 나가야 돼요. 네. 오히려 그게 그때가 진짜 어려워요. 매도가. 진짜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저도 이제 코인을 잘 모르지만, 네, 리플, 솔라나 정도는 알거든요. 네. 시가총액 좀 상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알트 중에서도 시총 상위에 있는 쪽을 노리는 건 괜찮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며칠 전까지 그거 분석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가설은 그거였거든요.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이 그 시가총액 높은 코인보다도 좋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 그냥 뚜렷하지 않고 비슷했는데, 근데 그건 확실한 거 있어요. 가격이 낮은 코인은 가격이 높은 코인보다 수익이 월등 높다. 그거는 맞더라고요. 네, 가격. 근데 가격이랑 진짜 되게 무식하게 비트코인 한 개는 6만 불, 그리고 도지코인은 뭐 100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100원, 10원짜리 코인들이 보통 수익이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그 굳이 두 개를 한번 콤바인 하자고 하면은 시가총액도 낮고 가격이 낮은 코인들이 좀 더 좋습니다. 네. 다 낮아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럼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가총이 낮다는 건 어느 정도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상 이게 1억짜리 코인이 10억 같다고 하면 와 말도 안 돼, 무슨 코인 하나가 10억이야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데, 근데 10원짜리 코인이 100원 같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100원짜리가 1000원 갈 수 있냐? 뭐 갈 수도 있지 하는 건데, 10억짜리가 100억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건 안 믿잖아요 사실 이거는. 네. 근데 어차피 상승률은 똑같잖아요 이게. 예, 10원짜리 100원 가는 거랑 1억짜리 10억 가는 거 똑같잖아요. 10배 가는 거는. 그래서 아마 이런 투자 심리상 가격이 낮은 코인들이 아무래도 오르기가 좀 더 용이한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요약 11월 4월 천국의 힘을 믿어보자. 다만 매크로 변수는 주의하자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빅터뷰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11사 천국 50지옥. 그렇게 짧아요? 네. 11사 천국 50지옥. 50지옥.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장이 또 펼쳐지기를 여러분 늘 파이팅 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